내리셨어?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돼. 어, 우리끼리 아무튼 그 데이트들을 해서 오면 될 거. 이거 지문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숙제가 두 가지가 나갈 거야. 예습 숙제 하나, 복습 숙제 하나가 나갈 거야. 예습 숙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예습이라고 써주고 옆에다가 뭐 해야 되는지 찍거든. 예습은 어떤 거냐면 1등 기본적으로 문제 풀어와야 돼. 어, 문제 푸는 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예습을 안 해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데일리로 요거 예습 숙제를 내줬던 거고, 어, 다음부터는 내가 예를 들어 15 예습이라고 얘기를 하면 15분 안에 해당하는 이 문제들을 풀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것들을 다 채워서 와야 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관련된 해보시면 되시고요. 아래, 그, 여기에는 영어로 쓰는 거 아니야. 그냥 쓰시면 돼요. 알겠죠? 게임 전체적으로 파악했지, 파악 못했는지 확인 부분이기 때문에 글로 써서 오는 게 예습 끝이야. 이 정도까지는 쉽지. 그리고 한 줄만 더 추가하면 주제 문장에 밑줄 쳐와. 이렇게 이제 볼지가 되어 있기는 한데 이안 맞는 질문들이 있기도 하거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주제 문장에 밑줄을 쳐서 가지고 오시면 되세요. 어렵지 않죠? 이게 예습. 복습은 어떤 거냐면, 복습할 때 선생님이랑 이런 너가 예습해왔던 이것들 다 활용하면서 그 수업을 진행을 할 거야. 그래서 복습을 할 때는 뒤에 구문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구문 분석하고, 해석 쓰는 거. 별거 없지. 별거 없지. 그리고 오늘 문제 나왔던 변형 문제. 풀어오는 거. 변형 문제 풀고, 하고 오답 정리까지 해서 가져와야 되고 오답 정리에는 그냥 대충 정답이 뭐였는지만 쓴게 아니라 본인이 그 문제를 왜 틀렸고 정답은 왜 정답인지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는 게 오답 정리야 얘들아. 그래서 그것까지 해오셔야 돼요. 그리고 숙제일 때다 적어주기는 할 거야. 그리고 지문 복습 좀 해봐. 변형 문제만 대충 푼다고 해서 그거 복습된 거 아니거든.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면 이 관련된 지문을 그냥 복습을 해당하신 데일리 테스트를 보지. 데일리 테스트 했는데 문제를 자치고 있으면 복습이 안된 거죠. 그러면 패티 줄 거야. 이거 지문은 전체 쓰고 구문 분석하고 해석 쓰는 거. 됐어요? 하기 싫으면 페널티 안 받고 싶으면 지문 복습 제대로 해서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진도 나가볼게요. 이거 13번에 있었는데 13, 14, 15번 하는데 문제풀이에서 틀린 거. 구문 분석이나 해석 말고. 15번. 유일하게 안 배운 그 지문을. 해설 잘안 됐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세 주는 다 맞았고. 맞아. 너 15번 틀렸어? 민수는? 예준이는? 그래서 보여줍니다. 아니, 어떻게 S반에서 올라온 예준이가 다 맞아. 웃냐? 좋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다음번에 주제로 가장 적절한 한번 골라볼 건데요. 주제 찾기가 어렵지 않다 그랬죠. 일단은 우리 수업처럼 기본적인 소재부터 먼저 파악을 해볼 거거든. 전체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가장 반복 단어 같은 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어떤 단어가 좀 반복돼서 보이는 것 같아? 어떤 거? 뮤직이라는 단어들이 좀 여러 번 반복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 지문은, 아, 음악에 관련된 것들이구나. 음악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어떤 단어? 영이나 유스 같은 좀 어려운 이미지? 좀 어리다, 창문이다. 이런 이미지에 우리가 밑줄이 쳐져 있다. 그럼 이거는 지문 자체가 아, 음악과 관련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구나. 첫 번째 문장이 읽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글을 읽어야 소재가, 아니, 글이 훨씬 더잘 읽혀요. 보겠습니다. 대중음악은요, 훨씬 더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야. 뭐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냐면, 평면 문화와, 어, 저, 동료? 에 대해서 정렬,
그 저항의 종류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다. 첫 번째 문장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중음악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 대중음악이 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야? 청순함에 대한 관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대중음악은 청년의 문화다. 대중음악은 청년의 문화다. 또 다른 거 보면 엔트로 표현에서 뒤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저항에 관련된 문화다. 대중음악이라는 건 청년 문화고 저항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장 정리될 수가 있겠죠?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yet이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역전문 개사가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역전문 개사가 나왔을 땐 앞에 내용이 중요한 거야? 뒤에 내용이 중요한 거야? 뒤에 내용이 더 중요한 거야. 결론은 대중음악은 청년문화 저항 맞다 아니다. 아니다가 결국에는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 될 거라는 거지. 또 맞아. 하지만 오해이기도 해. 이해됐습니까? 그럼 전체 질문은 대중음악은 청년문화 아니다. 대중음악은 저항과 관련된 게 아니다. 를 중점적으로 이글 전반부가 흘러갈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세 번째 문장부터 쭉 나오기 시작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하위 문화들이 청년에 관한 것은 not 우리니까 아니다. 모든 그 하위 문화들이 청년에 관련된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중음악은 청년 문화가 아니다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숲돌때 내가 해줄 때도 진짜 키워드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재진술 관련된 거였잖아. 재진술. 그게 보기에서도 재진술이 되지만 지문 내에서도 어떤 식으로 재진술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되거든. 던져주기는 할 거야. 이첫 번째 문장은 이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 문장은 이런 내용이었어를 수시한테 얘기를 해줄 거야. 근데 그거 관련해서 머릿속에 굴리면서 생각을 하는 건 본인들 몫이야. 이 과정이 없으면 지금부터는 영어 1등 못 맞아요. 이해됐어요? 너 영어에서 좀 공부 잘하고 싶다. 1등급 맞고 싶고, 내신도 좀 잘해보고 싶다. 머릿속으로 방학 때, 머릿속으로 하는 연습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멍 때리지 말고 수업 들어. 어쨌든, 세 번째 문장도 대중음악은 청년문화 아니라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는요,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냐면,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해요. 무엇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대중음악이라는 건 사실 일반적인 그런 음악들을 우리는 대중음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실제로 대중음악은 청년문화가 아니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다? 다양성에 관련된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좀 단순 개념이 아니라 다양하고 있는 좀 넓은 폭인 그런 개념이라는 걸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것은 명칭, 어떤 명칭이냐면, 이거 헷갈릴까 봐. 얘들아, 봐봐. 여기 이리스 대신 나와 있거든. 우리 강조구문 했었죠? it 하면서 강조구문 다뤘었잖아, 얘들아. 여기서 나오는 it is that은요, 강조구문일까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일까요? 아니면 뭐 관계사 지문일까요? 그때 1편을 봐봐. 가주어 진주어 강조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하나밖에 안 나와. 가운데 나와 있는 품사가 무슨 품사야? 명사야. 그리고 뒤에는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그럼 얘는 가주어 진주어야 강조구문이야? 가주어 진주어야? 가주어 진주어냐고? 얘 봐봐. 가주어 진주어면 얘가 명사절이란 얘긴데 명사절은 뒤에가 완전해야 되잖아. 그치? 지금 뒷문장이 불완전하잖아. 얘는 그뒤둘 중에 따지면 강조구문인 거야, 강조구문. 근데 봐봐. 그때 선생님이 상담할 때 강조구문 관계사랑 뭐가 다른가? 얘한테서도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 맞지? 강조구문
이게 강조구문일 수 있지만 가운데 명사 들어있고 뒷문장이 불완전하니까 강조구문일 수 있지. 근데 봐봐, 강조구문이면 여기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이 문장이 주제 문장이어야 돼. 이해됐어? 근데 강조구문이 아닐 수도 있잖아. 어떤 경우에 앞에 그냥 이 어 라벨은 선입견일 뿐이고 뒤에서 관계대명사 대시나 위치가 쓰고 있는 구문일 때는 얘는 강조구문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주제일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일 수는 있지만 주제 문장이라고 지을 수가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문장이 주제 문장이 아닌지 이걸 구별하는데 강조구문인지 관계선인지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문장은 강조구문일까 관계사절일까? 강조구문일까? 가주어 진주어일까가 아니라 강조구문일까 관계사절일까? 는 그때 무슨 차이가 있다 그랬더라? 구문적으로는 차이가 있어 없어? 구문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럼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해석으로 의미상으로 차이가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거 확인하면 돼. 이시 해석이 되냐 안 되냐. 이시 해석이 되냐 안 되냐. 이해됐어?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어필하는 것은 바로 그 명칭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강조구문인 건데 해석이 이것은 명칭이다라고 해석이 되면 관계상 구문인 거야. 근데 여기서 이슬 받을 수 있는 것이 윗문장에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명칭이 어떤 명칭이 나와 있어, 얘들아? 어떤 명칭? 유스가 나와 있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강조구문이야? 관계사절이야? 관계사절인 거고 주제 문장이 아니란 얘기인 거야. 됐죠? 그래서 얘는 관계사절이고요. 어쨌든 이것은 명칭입니다. 어떤 명칭이냐면 매력이 있는 거야. 누구한테? 마케팅 담당자와 사업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명칭인 거야. 뭐가? 처음이라는 단어가. 하지만 여전히 어떤 명칭인 거야? 또 숨기고 있는 명칭인 거죠. 뭘 숨기고 있냐? 다양한 연령과 문화적 행위를 숨기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연령과 문화적 행위를 숨기고 있는 명칭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바로 이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청건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지? 다양한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 다양한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어떤 거? 다양한 연령일 수도 있고 다양한 문화적 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약하자면 뭐야? 우리가 방금 해석한 문장도 결국에는 다양성이다. 이걸 지금 재진술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아래 문장 볼게요. 쏘 나왔습니다. 아이리시 포크래요. 아일랜드의 민속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인도의 뭐 필름 뮤직, 영화 음악 같은 거? 또는 어떤 걸 레게 음악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자들은요, 소비자들은 느낄지도 모른대요. 그들의 정체성을 느낄 수도 있어. 그들의 정체성이 뭘 하는 걸 느낄 수 있냐면 그들의 정체성이 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들의 정체성이 강화되는 것을 느낄지도 몰라. 그리고 또 느낄지도 몰라요. 뭘 느낄지도 모르냐? 그들이 지지한다는 것을 지원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확고히 한다는 거야. 그러한 정체성을 모아 반하는 지배적인 문화 형태에 반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확고히 한다고 느낄 수도 있어. 전체 해석하고 그다음에 좀 해설을 할게. 하지만 그들은요 반드시 어떻다? 젊지는 않다. 청년이라고 해서 반드시 젊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라기보다는 대중음악을 즐기는 사람들. 대중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은 항상 젊은 건 아니잖아. 젊은 건 아니죠. 그리고요, 그들은 또뭐 하지 않을 거예요? 저항하지 않을 거야. 저항하는 게 아니야. 어디에 저항하는 거냐면,
좀 대중 그런 보여주는 거? 대중에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탑이라는 신문 같은 것들이 있거든. 타블로이드라는 신문에 나오는 그러한 뭐 공개 전시? 요런 일종으로 뭐 저항을 하지 않을 거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를 잘 한번 생각을 해봐. 잘 생각해봐. 고문석 했죠? 고문석 한거 지울게, 나는. 지울게. 너네는 지우지 마. 잘 봐봐. 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볼게. 여기서 얘기를 하는 아일리시 포크 뮤직이 아니면 필름 뮤직 아니면 레게 같은 것들은 윗문장에서 나오는 퍼퓰러 뮤직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얘네 지금 대중음악인 거잖아. 근데 우리 대중음악을 소리 원래는 청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말을 하는 건 실제로는 청년이다, 청년이 아니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소극단은 정체성을 느낄 수도 있어요. 정체성이 뭘 하는 거? 강화된다고 느낄지도 몰라. 정체성이 강화된다고 느낄지도 몰라. 그리고 또 어떻게 느낄지도 모르냐면 그 정체성을 타고 있다고 느낀대요. 근데 그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일까? 이게 중요한 거지.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이 확고되는 거야? 지배적인 문화 형태와 반대되는 정체성인 거야. 지배적인 문화 형태와 반대되는 정체성이 확고히 된다는 건 결국에는 이 대중음악이라는 게뭘 한다? 저항적일 수 있다. 저항적일 수 있다. 하지만 말하고 싶은 건 뭐야? 벗이 나왔잖아. 그럼 앞 문장이 중요한 거야? 뒷 문장이 중요한 거야? 뒷문장이 중요한 거잖아. 봐봐. 대중음악이 저항적일 수 있다고? 아니, 뒷문장은 저항이 아니지. 그게 아닌 생각 있잖아. 근데 왜 저항적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벗이 나왔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벗째는 결국에는 무슨 말일까? 저항적일 수 있지만, 아니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지. 저항적일 수 있지만, 결국엔 그게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항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저항하고 있지. 갑자기 하고 있는 거라 근데 막 복잡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잡을 건할게 없어. 대중음악은 청년 문화도 아니고 저항도 아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잡았던 걸 지금 계속 잡아 나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더좀 구체적인 이제 뭐 아이리시 포크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음악의 종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 예시 문장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항상 예시는 어떤 것들이 나온다고 했었지? 위에다가 모르면 써. 구체적인 뿌리 없더라도 뿌리 그은 뿌리 없더라도 구체적인 상황대에서 나오거나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 장소, 연도 등등의 뭔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러면 뿌리 그은 뿌리 없어도 지금부터 예시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야. 하지만 뭐야. 그래서 반드시 젊은 건 아니야. 그리고 또 뭐야. 반드시 저항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요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간단히 얘기하면. 됐나요? 끝나요?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의 얘기를 인용하고 있네요.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야기를 브라켓이라는 사람은 이야기를 한대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음악을 해석한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오직 뭐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청년들을 통해서는 음악을 해석한 위험하다. 그러니까 대중음악은 청년음악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를 또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에 관련된 얘기인 거야? 하고 낭만적으로 뭐 낭만적인 그러한 청년의 반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년 반항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저항이잖아 이거.
저항 대해서 막 로맨틱하게 대하고 있어. 그게 맞다 아니다? 좀 아니다. 그러니까 순진하고 로맨틱하게 묘사된 게 결국에는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으유 순진한 새끼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인 거야. 됐죠? 어쨌든 지금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반항? 청년의 반항? 그거 너무 순진하다. 너무 그냥 로맨틱하게만 묘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아름다운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인구 통계학이라고 하네요. 인구 통계학의 현실은요,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그러한 청년 관객이 이제는 어때? 나이가 들었겠죠? 그런 걸 의미하고요. 하지만 단순히 뭘 한다? 버리지는 않았어요. 대중음악을. 그들의 젊은 날에 들었었던 대중음악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지. 뭐 때문에? 그냥 듣기 편한 형태이기 때문에. 듣기 편한 형태이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너네 이거 알지는 모르겠는데 그 서태지와 아이들 알아? 그리고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엄청 센세이셔널하게 약간 반항적 이미지 막 이러면서 그막 가출했던 소년들이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랬던 이슈들이 있던 건 알지? 알아, 민수야? 아니야. 의지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진짜 아니야, 이 정도는? 아닌가? 얘는 애니 봐서 몰라요. 아, 애니 봐서 모르는구나. 야, 좀 현실을 살아, 이것들아. 어? 얘들아. 이 세상을 좀 겪어. 그 2D 안에 갇혀있지 말고. 인간들이 뭐 하겠어? 그래. 뭐의 종이 인형들, 그거. 뭐할 건데, 종이 사람 돼가지고. 어? 좀 대중 음악도 듣고, 막, 만화 애니, 막, OST 이런 것만 듣지 말고. 민수야, OST 같은 거 듣지 말고, 우리 대중 음악 같은 걸좀 들으라고. 예준 좀 봐라고? 지금 예준아 현생을 살자. 아무튼 그런 게 있어. 왜 서태지 아이들 이런 거 나왔을 때 엄청 센세이션을 했단 말이야. 아는 애들만 들어, 그러면. 근데 봐봐.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꼭 청춘이라는 얘기도 없고, 그리고 그때 내가 만약에 청춘년이었어. 컴백홈을 들었어. 너무 좋아했어. 지금 그거 노래 안 들을까? 지금도 들어. 왜,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러니까 30세대 때는, 락발라드 엄청 유행이었거든? 막 SG 워너비, 버즈, 뭐 이런 거 있지. 진짜 띵곡들. 막 그런 것들을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사실 플레이리스트에는 다 그런 노래들이야. 네 취향이잖아. 아, 진짜 예진 취향이야? 아, 그래. 나랑 조금 비슷한. 네. 그래서 선생님 지금도 아직도 노래는 막, 왜 요새 노래들 막 이런 거, 가사도 모르겠고 사실, 왜 옛날 노래들 그거 알아? 되게 구구절절하고 되게 애절한 그런 가사잖아. 요즘 것들 뭐 키치키치하고, 이상하고. 진짜 감정이 없어. 어떡해? 감정이 없어.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 아직도 그런 노래를 즐겨 들어. 내가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듣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 이해됐어? 예전에도 그런 노래 듣잖아. SG 워너비 듣잖아. 나도 듣잖아. 그 우리가 같은 또래는 아니잖아. 에, 맞고 해준다는 거 아니었어? 좀 떳떳한데? 아, 저 그런 내용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 락 음악 같은 경우에도 여덟 뭐야? 뭐에 대한 일부야? 그 정체성에 관련된 일부야. 어떤 정체성이냐면 중년이 된 세대들의 정체성에 일부의 락 음악이 있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의주동 나왔으니까 이거 명사절인 거 확인하셔야 되겠죠? 의주동 명사절.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 서 있냐고 하는 거냐면 뭐와 관련해서냐면 그 저항과 반문화. 반문화라는 게 결국에는 저항과 같은 말이겠죠. 반대되는 문화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는 충분히 적절히 탐구되지 않았다. 않았다.
됐습니까? 주제문장 어딜까요? 친구들, 주제문장이 어딜까요? 누가 주제문장일까? 사실 여기 이제 볼드처럼 되어 있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예시에 가까운 친구고요. 주제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주제를 찾아봐. 찾아봐. 예준이가 찾아봐. 어디? 몇 번째 문장? 예? 그렇죠. 아, 여기 인형. 아. 좋아요. 인형으로도 주제를 표현할 수 있기는 하죠, 당연히. 보통 이제 주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주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잘 봐, 얘들아. 지금 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 무슨 얘기 반복되고 있어? 대중음악은 평면문화가 아니고 저항하는 문화이다를 진짜 마지막 문장까지 계속 반복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럼 전체가 다 주제 문장이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럴 수 있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주제를 고를 때는 이 말이 나온 문장. 처음으로 나온 문장. 그게 어딜까? 뭐두 번째 문장 사실 조금 적고 그 뒤에까지 좀 표시해보면 좋지 않을까? 요렇게 해서 주제 문장 표시할 수가 있다는 것. 이 말이 처음 나오는 부분. 처음 나오는 부분. 아, 같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됐어요? 자, 요렇게 볼 수가 있고요. 주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어봐야 되나, 이거. 이승 내용 파악하는 거 풀어보세요. 선이 뒤에도 돼 있어? 막, 너 이거 왜안돼 있어? 앞으로 넘겨봐, 교재. 앞으로 넘겨봐. 이렇게 아닌가? 이렇게 된대, 이렇게. 아, 마지막 수업한 그세 지문 안돼 있는 거구나? 마지막. 야, 너는 그냥, 민수야, 너 어법책 집에 있지? 어? 별로 없네. 그거 왜 오늘 하는 거야? 그니까, 너도 이까지밖에 안돼 있을 거 아니야. 요? 입. 예. 쓸 했구나, 우리가. 그럼 목적격 보호까지 돼 있다는 거지? 뭔 말이야. 모든 수업 안 끝이 나와서? 성을 어디까지 했냐고. 거의 전과되는 거 13단. 진짜 돼 있냐? 나와 내는 거 아니지? 열심히 했는데. 안돼 있나? 예? 이거 수업은 했는데 지금 숫자 안돼 있는 거 네. 이게 마지막 수업은. 이거 하면 돼. 예? 이거 하면 된다고. 아, 했는데. 이게 한 거야? 뭐 하는 거야? 그 시절에 많이 됐었어요. 본 문장을 해석하지. 여기다 해석한 거잖아, 이 문제. 그때 통과 선생님이시네. 너무 궁금하다. 마지막 수업인데 어떻게 통과했나 봐. 그럼. 아니야, 너 수업이 여기까지 했던 거야? 뭘? 아니요. 아니지? 왜?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해봐. 마지막 수업인데 어떻게 통과를 받겠어? 너도 해봐. 정말이 아니에요. 예. 소리. 그럼 예우면요? 아? 안 해요, 웬요? 안 되지, 혼나지. 지금. 예준이부터 해보자, 예준아. 대중음악을 평면문화와 무엇의 관점? 빨리. 여기는 못 들었어. 대중음악을 평면문화와 저항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민수야, 그것은 청년이라는 말 자체가 엄청난? 민수는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고, 청년의 저항이나 반항에 대해? 시간이 없어서야? 뭐야? 예, 보이스.
민수야, 예? 니가 해. 5번부터 하라고, 이 새끼야. 어떻게 묘사되어 있다고 얘기가 나와 있니? 예준아? 진심 순진하고 네이프라고 했잖아. 순진하고. 아, 낭만적으로 묘사된 뭐라고? 네. 순진하고 낭만적으로 묘사된 뭘 했는데 셀러브리피아 뭐라고?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선지 분석해서 다 쓰셔야 됩니다, 친구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야? 5번이죠. 청년문화형 저항으로서의 대중음악에 대한 오해. 판단 근거를 써야 돼요. 그건 너가 혼자 예습할 때 해오면 돼. 예습할 때다 쓰는 거야. 아, 그래요? 근거가 뭐고? 그치, 계산할 부분은 수업하고 나서 뭐 쓰면 되는 건데, 여기 굳이 쓰는 친구들을 지금까지 못 봤고. 이건 써와야지. 일단, 여기는 수업 때 수상 없었으니까 안 써도 돼요. 됐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이거부터 너네 써봐. 중심 내용 파악부터. 해설 듣기 전. 2분이면 되겠지? 미리 수업하는 거좀 틀린데? 아씨, 물도 없어. 고파.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생일이잖아. 해야지. 너는 안 해도 되는데. 공부하는데 무슨 다이어트야. 나한테. 넌 설명도 안 했냐? 어디 있어? 스냅크가 있어야 되는데. 왜요? 너무 정갈없잖아 지금. 아. 너무 익숙해. 수업이 재밌잖아. 너무 재밌어. 예진이랑 캐릭터 대체요. 예지이랑 캐릭터 없어. 내 주제에 뭐 나가야 되는데. 예지이가 나가네? 애는 어딜 생각하거든. 진짜. 아니, 아니. 알았어. 지금부터 안 해. 진짜로? 요즘? 난 모르겠어. 아, 어디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야, 어디로? 영화로 기억나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진짜 나올래. 진짜 왜 나올래? 있으면 난 어디지? 이거 뭔데? 일단 그 야, 이거 계속 뭔데? 아쉽다. 다양한 역. 아, 이런 거 되는 거지? 나가지 마. 이러면 되는 거야. 나 그럼 죽여버릴 거야. 아니, 다시 나가서 그냥 진출할 거야.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 야, 나만큼 잘 만들어주고 이렇게 다 해주는 사람이 아니, 어딨어. 장비 썼는데 쌤이 안 바빠 주실까 봐.
아, 정규쌤. 정. 맞지. 한국에 정규쌤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얘 데려와, 우주야. 02047534. 얘는 안 돼?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성격. 아니 진짜요? 그 아, 진짜 너무 귀여운데? 들어봐. 너네 중간에 계약하니? 네. 언제? 2월 5, 6, 7인가? 그러면 5, 6, 7만 하고 또 방학이야? 3일이에요, 뜻들. 아, 아니, 그럴 거면 왜 하는 거야? 그니까. 왜? 방학을 3일 아, 이게 이미 분명히 학기가 끝난 건 알겠는데 애들이랑 인사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상황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왜 가는 거야? 그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끝났으면 칠팔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방학을 3일 늦게 했으면 됐잖아. 21일 때문이 뭐. 또 왜? 난 지금도 안 가더라. 민수 선생님. 왜 없었어? 자, 친구 다 썼고 네. 신경 못 썼어요? 저는 해보고 할게요. 제가 네. 아니 너무 뭐. 해볼게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개인의 치장은요, 아래쪽에 나와 있죠? 어드먼트니까 치장이라고 하고요. 개인의 치장, 그러니까 꾸미는 거는 반영할지도 몰라요. 내적 감정 상태를, 그 감정 상태는 우리가 기분이라고 부르는 거죠? 기분이라고 불리는 그런 내적 감정 상태를 반영할지도 모른다. 그니까, 여기는 뭐야? 치장이 다른 걸로 뭐다? 기분이다. 치장이 기분이다. 도입이자 아마 뭐 뒤에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은 이상 주제 문장이 될것 같고요. 뒷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요, 또 강화시키거나 감추거나 만들 수 있대요. 기분을.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민수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가 기분을 강화시키고 만들고 감출 수 있는 거야? 시장이죠. 시장. 그러니까 이두 번째 문장도 뭐야? 시장이 기분이다.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냐면 사로잡힌 사람이야. 캐치업인이니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어디에 특정한 기분에 사로잡혀버린, 그러니까 특정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은요, 바랄지도 몰라요. 뭘 바라냐면, 표현하기를 바랄지도 모른대요. 외면화시키는 걸 바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 기분을, 그것을. 뭐할수 있도록? 이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유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기분이 되게 좋아. 좋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분이 좋다는 걸 알아주길 원한다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느낌이고, 무슨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아마도 어떤 사람은요, 느껴요. 라이트헤티드니까 무슨 말일까? 이게 뭔지 잘 몰라도, 얘들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 A and B일 때 A와 B의 성격은 어때? 같다는 거지? 근데 에너지틱은 알거 아니야. 맞죠? 에너지틱이 넘친다는 거잖아요. 그럼 라이트헤티드도 뭔가 활기 넘치고 기분 좋고 이런 거를 지금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단어는 유쾌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쾌하고 넘치는 그 감정을 느낄 것이에요. 미국에서 문화적으로 인정받은 방법이 있대요. 무엇을 인정받을 방법이냐면, 그 효과를 만드는 문화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이 효과가 뭔데? 이 효과가 뭔데요? 이 효과가 뭘까요?
그치.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활기차게 보이는 그러한 거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그 치중이 내 기분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효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치장이 내 기분을 나타내주는 그 효과를 만드는 가장 인정받은, 문화적으로 인정을 받은 방법이 뭐냐? 이거래요. 선택하는 건데, 의상을 선택하는 거야. 무엇으로? 택과 선을 배열한 그러한 의상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 색과 선은 유사성보다는 대비를 보여준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위 전보다 검은색 옷을 입은 게더 활기차 보일까? 아니면 위 아래는 검은색 입은 게 훨씬 더 활기차 보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그 패션이 좀 별로인데요. 첫째, 위 좋지? 민수야, 너 도대체 치장한 거지, 민수야? 아니야? 나 오늘 기분이 어때? 오늘 기분이 어떤데? 기분이 안 좋아? 이상하네,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아무튼, 왜 아무도 압박을 하냐? 민수야, 그거 별로래. 아, 내 다를 게 어딨어? 알겠지? 그거 별로래. 아. 그러니까 느낌이 뭐라고 느낌을 검정 입은 것보다는 그래도 미소로 이렇게 더 밝게 보이고 보이고 보이잖아.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옷을 입은 것보다는 옷 입었을 때 뭔가 활기차 보이지 않아? 에너지틱해 보이지 않아? 맞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도 턱이 대여를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위에는 뭐 이렇게 선 아래는 뭐 이런 선으로 옷을 입었다 이게 보이잖아. 아닌가? 욕도 나기긴 할것 같아. 아, 근데 이걸 보고 내가 생각을 한건 약간 삐에로? 미국 얘기를 하니까 삐에로가 생각이 나더라. 삐에로 같은 경우에는 옷이 이렇게 돼 있어서 막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흰색,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옷이 막 몰라, 나 스트링으로 묶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지 않니? 보통? 아니냐고. 삐에로 진짜 없냐고.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삐에로랑 너네가 생각하는 삐에로랑 달리? 네. 아. 그렇구나.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대비가 되는, 그러니까 유사, 대비를, 봐봐, 유사하잖아. 지금 예준이에다가 검은색이면 민수보다는 좀 유사한 느낌이거든? 진짜 근데 너 진짜 딱 봐봐 둘 봤을 때 느낌이 어떤지 아 근데 딜비니까 좀더 활기차 보이잖아 딱 되게 뭔가 예진이 우중충해 보이지 않아? 그치? 우중충해 보여 민수 뭔가 밝아 보이잖아 사람이 그치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지 여기 예시가 있네 예시가 그래서 유스 대비를 보여주는 그러한 성과 세계 배열이 있는 그러한 의상을 선택을 하는 게 인정받은 방법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비는요, 뭐할수 있대요? 얻어질 수 있다, 이뤄질 수 있다. 뭘 함으로써 사용하는 거야? 뭘 사용하는 거야? 여러 가지 언어로 보니까. 많은이라는 뜻이죠. 많은 다양한 색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또뭘 사용함으로써? 밝은 색. 그 밝은 색은 백그라운드. 무슨, 뭐야? 어떤 백그라운드야? 배경과 대비가 되는 밝은 색을 사용함으로써 얻어질 수도 있고요. 또뭘 사용함으로써 얻어질 수가 있을까요? 뭘 사용함으로써? 밝은 빛과 어둠, 세계의 명암 대비라고 얘기를 하지. 명암 대비에 분명한 차이를 사용함으로써. 명암 대비에 분명한 차이를 사용함으로써 사용될 수 있다.
여기도 이게 지금 볼드 처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주제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게 어떤 식으로 색채를 나타내주냐에 대한 예시를 지금 그러니까 예시보다는 설명을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지문이에요, 문장이에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색대비를 시킨다, 흰 검이나 아니면 어두운 색에서 뭐흰 거를 사용한다든지 명암 대비를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색대비를 할수 있고, 그럼 선대비는 어떻게? 그러면 이게 설명 2가 되겠지 당연히. 선대비는 또 발생할 수 있죠. 만약 뭐 한다면 선이 갑자기 바뀐다면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교차한다면 선대비가 발생을 한다. 언제? 나아갈 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만 쭉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방향이, 막,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일로 갔다, 막, 이런 방향의 옷을, 예를 들어서 입었어. 이런 선이 그려진 옷. 그러면 사람이 조금 더 활기차 보일 수 있다는 거지. 대비가 되고 있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그냥, 테크업 입은 게좀더 활기차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렇대. 그렇대. 알겠지? 물론 나도 패션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문화적으로 권장이 되는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이 무슨 해석이냐? 눈 움직이 시선 변화예요. 선대비에 의해서 요구가 되는 그러한 눈 움직임의 변화는요, 상징한대요. 무엇을 상징한대? 역동적인 내적 상태를 상징한다는 거지. 그 옷을 입은 사람 안에 있는 그 내적 상태. 근데 그냥 내적이 아니라 역동적인 내적 상태니까 되게 즐겁고 신나고 이런 감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선 대비를 했을 때. 선 대비를 했을 때. 됐어요? 그러므로, 적어도 미국인들에게 성과 세계의 대비는요, 의상에서의 성과 세계 대비는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활기찬 기분을 표현할 수 있대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또한 강화시킬 수 있대요. 옷을 입은 사람의 같은 기분을 강화시킬 수 있대요. 같은 기분이라는 건 당연히 어떤 기분? 활기찬 기분, 그거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주제 문장 어딜까요? 주제 문장이 어딜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기분이다. 근데 이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포괄적인 얘기였고요. 최종의 기분이라는 건 포괄적인 얘기였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결국, 기분이, 내가 좋은 나타내고 싶어. 그러니까, 기분이라고 할게요.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대비 때는 그런 의상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라고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미 말이 나오는 구간을 찾으시면 돼요. 마지막은 좋아. 왜냐면, 보통은 마지막, 기분이라는 건그 위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으로 주제가 될수 있는 이유 누구 때문일까? 스타스 때문에 결론 유도어가 나왔죠? 결론 유도어 마지막에 결론을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주제 될수 있다. 그럼 만약에 버스가 무조건 부문은 아니잖아. 마지막에 결론을 안 짓고 그냥 질문이 끝날 수도 있어. 이 문장이 없 주제 문장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어디? 미국에서 어떻게 한다? 그렇지, 여기서 맨 처음에 나오잖아. 여기서 맨 처음에 유사성보다는 대조성을 보여주는 그런 의상을 선택한다라고 해서 처음 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제 문장 표시할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됐어요?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정답이고요. 중심 내용 파악해볼게요. 예준이는 몇개 썼어? 다시 고쳐봐. 그러면 지금 다 해설한 상태니까 다시 한번 고쳐 써봐.
여. 그거 저거 예진이가 저 닮았대요. 저 그거예요. 이거? 네. 이걸 귀엽다 해야 돼.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제가 그래서 귀엽다는 거야? 고마워요. 못생겨서 주는 거예요. 애매한데? 네, 내가 봤을 때 예진이는 사람이 좋아. 제가 진짜 참 아니 진짜 원래 이제 좋아하는 여자애 막 괴롭히고 싶고 이런 거. 근데 예진이는 놀리고 싶고 다 보통 좋아하는 애면 못생긴 거안 하잖아요. 못생겼다 인기 많아. 놀리는 거지, 놀리는 거지. 내 눈엔 예뻐. 이게 뒤에 이제 숨어져 있는 거지. 너 묻지 마. 아닌가? 세준이가 좋아하나? 배면. 예전에 페이쳤을 때 너무 자주 생각하는데 둘이 저 주고 받아요. 뭐가 가져요? 아, 너가 가져 이래? 너무 자존심 상해요, 전화를. 아니야. 너둘다 싫어. 근데 예쁜 거 같지. 그럼 민수? 네? 아, 재밌잖아. 그래도 애들. 세준이 왜 여친이 없을까? 세준이 진짜 멀끔하게 생기고, 세준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 나라면 세준이 좋아했을 것 같아. 울지 마. 그럼 세준이가 발표합니다. 우리 잘생긴 세준이가. 지량한 사람이 오늘 반영할 수 있죠? 그리고 친구들 이번에 연락을 취했다. 좋아요. 예컨대 미국 문화권에서는 네, 대비되는 책과서는 활기찬 기분과 연관시키면 대중화예요. 만드는 대비되는 색과선을 활기찬 기분과 연관시키면 옷을 입은 사람과 보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긍정적인 기분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누 됐어요? 그 다음 거 해볼게요. 중심 내용 파악 써봐. 이게 질문 내용이 좀 어려워. 무섭다고. 아, 왜 찍어봐야 되지? 또 왔니? 아니야. 요즘 많이 썼다. 지금 쉽다. 아, 질문이 쉬워? 괜히 왔나? 그치? 괜히 쉽다. 왜 애들이 다 틀렸을까? 비슷하지?
어려워요? 어려워? 해석 한번 해볼까? 그 이거는 사실 습관에 배경 지식이 있는 친구들이면 좀 쉽게 풀었을 거고, 배경 지식이 좀 부족했던 친구들은 질문 내용이 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배경 지식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시간점이라는 게 있죠. 그 시간점은 지문에서는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Political Right View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옳은 관점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시간점이라는 건 정치 얘기하니까 미치겠어. 정치적으로 옳은 관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피 시관점이라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이번에 지지가 그 피 시관점 피시 그 문화를 좀 자기들이 지키고 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인후공주에 죽을 썼어. 쿠키는 썼지. 그게 피시야. 피시. 뭐냐면 자기들은 동양인들끼리는 다 똑같다. 같은 사람이고 다 똑같이 뭐 원래는 백인이었지만 흑도 여주인공을 할수 있다. 흑인도 인후공주를 할수 있다. 이게 피치 관점이야. 결국 망했지만 아니 나 연휴 때 친구들이 같이 보자 그래가지고 넷플이 디즈니 플러스인가 그걸로 봤거든. 못 보겠더라. 못 보겠더라. 내가 인후공주 얼마나 좋아하는데 막 열받더라고 보면서. 아무튼 그래서 진짜 그 피시 관점이라는 건 이거야. 인종, 종교 관련해서 소수가 없다. 그러니까 편견이 없다라는 관점이 피시 관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우리 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있었지.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러잖아. 뭐 남녀 평등? 이거 피시 관점. 그리고 예전에는 뭐 인종차별 관련해서도 백인이 우월하고 흑인은 노예다 뭐 이렇게 썼지. 근데 요즘에 어때? 동등하다. 이게 피씨 관점. 이해됐어요? 종교적인 것도 예전에 뭐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기독교 이런 거 있으면 다 탐하고 막 이랬지. 근데 지금은 어떤 종교든 다 똑같다. 피씨 관점. 이해됐어요? 다 동등하다는 그런 관점을 그러니까 그런 좀 나쁜 표현을 쓰지 말자. 뭐 흑인 가지고 니거라고 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왜다 예준이를 쳐다봐? 왜 이런 말 자주 쓰니? 그런 걸 하지 말자는 관점이 PC 관점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꼽는 기본 개념이고요. 이거를 생각을 하고 질문을 읽으시면 이해가 잘 됩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생 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냐? 거의 모든 집단 발달시키고 있는 거야. 무엇을? 합의된 관점을. 그러면 뭐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합의된 관점을 이 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합의 현실, 즉 다른 말로 PC 관점, 정치적으로 옳은 관점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PC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증거냐면 반대를 보여주는 어떤 증거든지, 반대에 대한 어떤 증거는, 어떠한 증거든 자동적으로 거부가 된대요. 자동적으로 거부가 된다고 합니다. 뭐 없이? 심사숙고 없이 자동적으로 거부가 된다. 그러니까 반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평등이 없어야 된다는 증거야? 평등이 있어야 된다는 증거야? 평등이 있어야 증거겠죠? 반대되는 증거니까 그거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 거부가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냥 아까 그 백인 흑인 얘기 나왔으니까 그걸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백인 흑인 관련된 게 지금은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게 결국은 니거라는 말을 쓰지 않아야 된다는 게 지금의 PC 관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인종차별주의자야. 그래서 아니 백인들이 훨씬 더 우월하고 그 새끼들 깡둥이에다가 그냥 뭐 별로 진심이네. 아, 진심이겠냐고. 진심이겠냐고. 아직 그런 관점이잖아. 예전부터 백인 애들이 흑인 애들을 지배해왔는데 왜 동등하냐?
그냥 운동력만 좋은 그냥 진심. 서울만 멀쩡한 그런 애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 이게 관점으로 봤을 때 예준이 관점 말고 관점으로 봤을 때이 얘기에 동의를 할까 사람들이? 동의 안 하겠지, 아니.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할거 아니야. 동의를 하지 않는다. 거부한다라는 거야. 거부된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종종 어떻게 돼요? 조롱하기까지. 어휴, 저 인종차별 새끼 이러면서 조롱하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뭘로? 배척으로. 그 사람에 대한 배척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피씨. 이 관점 정치적으로 옳은 것이 아닌 데이터를 보여주는 사람에 대한 배척. 그러니까 나 같은 인종차별 나 같은 이런 거니까 이상하네. 인종차별주의자에 대한 배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다 뭐에 관련된 거야? 우리는 PC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 PC 관점과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을 배척한다.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PC 관점이 아니고 나는 진짜 인종차별주의자야. 나는 백인이 우월하다고 생각해. 근데 이거를 할수 있을까? 그럼 못하겠죠. 그러면서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그 오해하지 마 얘들아. 근데 오해하지 마. 큰일 났다. 이거 영상 올려야 되는데. 사람들 보고 막 욕하는 거 아니야? 예시였어요. 예시. 예시였어. 그래서 아무튼 집단 구성원들은요, 주의할 수밖에 없죠. 뭐 하지 않으려고 주의를 할까, 얘들아? 보트를 흔들지 않으려고 주의를 한대요. 근데 보트를 흔들지 않은 얘기는 뭐야? 보트를 뭐야? 보트면 어떻게 돼? 뒤집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누를 수도 있고 뒤집힐 수도 있고 큰일 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주의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내가 시간적 내가 인종차별주의야. 서양인들이 뭐 우월해. 백인이 우월하다고 안 하고 싫어해. 그거는 보트를 흔들지 않는 행위일까? 그런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는 건 PC 관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지.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의 이제 고전의 책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이 이 책이, 이 그룹띵크라는 책이 있었대요. 그룹띵크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설명합니다. 뭘 하냐. 뭘 설명을 하냐. 전문가 패널, 전문가 집단이 어떻게 엄청난 실수를 만드는지, 엄청난 실수를 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뒤에서 나와요. 그 전문가 집단의 사람들, 그가 말하기에 전문가 집단의 그 사람들은요, 걱정을 한다고 해요. 걱정을 한대요. 뭐에 대해서 걱정을 하냐면, 그들의 개인적인 적합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느낀대요. 이것을요, 뭘 느끼냐? 만약에 그들이 벗어난다면 너무 멀리, 그 합의로부터 너무 멀리 벗어난다면 그 합의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 합의는 뭘 얘기하는 걸까? 얘기하고 있는 거지. 피치 관점이 합의인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용하는 합의인데, 그 합의에서 멀리 벗어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종차별주의. 요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들은요, 받아들여지니 받아들여지지 않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 그런 것들을 느낄지도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내가 선생님이라는 신분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난 인종차별주의자야 라고 얘기를 하면 너네가 나를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내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시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 PC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람들은요, 경쟁합니다. 위상을 얻기 위해서. 위상이라는 건 약간 명성, 지위?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하죠?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서로 경쟁을 해요. 그리고, 아이디어는
뿐이야. 아이디어는 흔히 따라갈 뿐이에요. 위상이 먼저고 의견이 나중이라는 얘기야. 위상이 먼저고 의견이 나중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해봐. 위상이 먼저고 지위가 먼저고 의견이 나중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명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몸을 샀나? 어? 미안해. 몸을 샀다. 좋아. 명예 때문에 몸을 샀는데 맞아. 내 의견은 나중이야, 사실. 나중이야. 내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나의 의견은 나중이야. 근데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먼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나는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했을 때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어? 얻지 못하잖아. 그럼 사회적인 지위를 얻으려면 내 의견이 인종차별주의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인류는 평등하다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위가 우선이고 그 뒤에 의견이 뒤따라온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래. 이 책이 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룹띵크라는 집 수능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집단 수능은 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룹이 뭘 하도록 갇히도록. 어디에 갇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룹 선수라고 얘기를 하면 봐봐. 그룹띵크라고 하면 집다 같이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룹띵크가 뭐가 되겠어? PC 관점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PC 관점이 되는 거고 이 PC 관점은 사람들을 갇히게 만들자. 어디에 갇히게 만들어요? 그들의 행동 방침에 갇히게 만들어요. 행동 방침 어떤 거? 평등해야 된다. 편견이 없어야 된다. 뭘할수 없도록 대안들을 탐구할 수 없도록 다른 대안은 없어. 인류는 평등해. 그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 뭐에 대해서? 확립된 코스에 대해서. 확립된, 이미 확립된 방침에 대해서 아무도 의견을 제기하지 않아. 인류가 왜 평등해? 라고 아무도 의견 제기하지 않아. 인류는 평등하다는 게 이미 확립된 방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할 수가 없겠죠? 더블더블에서 더비더비 구문이 나와 있어요. 더비더비 구문도 강조를 하기 위해서 더비더비 구문을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보완 나와 있는데 동사가 없죠? 보통 이럴 때 생략된 동사는 is, 생략돼 있어요. 뒷문도 마찬가지. 이 친구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되고, 주어 나오고 보어 나와 있죠? 동사 없죠? 여기에 is, 생략돼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비더비는 중요한 이유. 더비더비는 도치 때문에 중요한 거야. 지금 보어 다들 보면은 앞쪽으로 튀어나와져 있죠? 도치 때문에 더비더비 중요한 겁니다.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단이 더 단결할수록, 더 단합이 될수록 집단 구성원의 충동은 더 크다. 근데 뭘 하기 위한 충동이 큰 거냐면, 피하기 위한 거야. 어떠한 분쟁을 만드는 것도 피하기 위한 그러한 의견 충돌, 그러한 이제 충동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집단의 의견 충돌을 피하려 한다는 게 결국에는 집단은 합의된 의견을 키워나간다는 말이겠지. 합의된 의견을 키워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주제가 어딜까요? 골라볼게요. 제가 어딜까요? 두 번째 문장 이유는 마이너스 소리가 다 들어버렸어요. 좋아요. 두 번째 문장, 주제 문장 쉬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PC 관점에 반하는 의견은 내가 거부되어진다라는 게 처음으로 나온 문장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 주제 문장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찾으면 마지막에 요약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더비더비 구문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도치 때문이에요. 도치를 왜 시켰냐?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를 시켜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제 문장 표시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인 거야? 그래서 정답이 4번이래요. 4번 한번 해석해 볼까? 서연이가? 고름의 생각에 응. 맞서는 의견은 응. 만약에를 이걸 거부한다면 나. 나. 맞겠죠? 보트를 흔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건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잖아.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요. 다몇번 찍었니, 너네? 빨리 봐야 돼? 그러니까 넘어가자. 중심 내용 파악해 볼게요. 다시 써봐. 지금 수업 들은 거 토대로 해서 다시 써봐. 맞은 거 같아? 이게 막 흑글이야? 뭐야? 아. 때 글씨 예쁘겠어, 예준아. 지금 내가 중학생들한테 한 거죠. 너한테 하고 있다. 요새 예쁘네. 예쁘네. 글씨 개구리 너무 예쁘게 봤어. 네 글씨 보러. 왜 예준이 미워하는 애한테 그러네. 나 미워하거든. 예준이가 나한테 싸가지고. 알겠지? 여기 예준이 말이에요. 예준이 답답은 알아봤거든. 배신자들이면 그에 맞는 응집을 한다. 네가 글씨 봐봐. 예준이 해서 글씨 비교 좀 해봐. 아니, 사실은 못 봤어. 네, 이번 거는. 근데 일반적인 그냥 남자 글씨인 거고 예준이는 글씨를 못 알아보겠어. 그럼 빈정하지? 아니라고? 해볼게요. 예준이가 해볼까? 예준아? 모든 집단이, 통일된 합의된 관점인 PC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구성원은 거부되거나 네, 조롱당하기도 했는데요. 뭐, 배척, 다 상관없어. 조롱, 개발, 거부, 조롱, 배척 세 가지 중에 두개 쓰시면 돼요. 당할 수 있어서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기를 피한다, 꺼리게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괜찮지? 그래서 아까 예습하는 방법, 복습하는 방법 알려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숙제해 오시면 될것 같아요. 변형 문제 잘 풀어와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